삼성증권의 이번 초유의 배당 사고는 삼성증권은 물론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희대의 금융사고입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현우 기자. 네. 이번 사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그 증권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불신도 좀 상당히 커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로 증권사들이 시세 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가 등록 안 된 유령 주식을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예. 예탁원 등록, 거래소 신청 같은 절차는 형식일 뿐이었고 금융당국은 유령 주식이 시장에 나와도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주식 가격이 약속한 수준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고수익을 주는 주가 연계 증권 ELS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예. 만기날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이런 급락이 우연이 아니라 증권사들이 유령 주식으로 시세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우려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회사가 유령 주식을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매도가 아니라 유가증권 주가 조작 사건인 것이고 이런 방법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관행인지 여부도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때문에 이런 시세 조작 논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이런 여론도 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도 사고 일주일도 안 돼서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금지 청원글에 동의가 20만 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고가 현행법상 불법인 이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네. 공매도 폐지론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이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했다며 폐지 주장이 있어 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하지만 이 때문에 이런 논란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점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발행된 적이 없는 유령 주식으로 인한 시스템적인 오류라면서 이 엄밀히 말해서 다른 문제다. 공매도 폐지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안을 공매도와 연결해서 하면 오히려 다른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자체로 점검을 하고 공매도 부분은 따로 어쨌든 계속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제기가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삼성증권도 삼성증권이지만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의 허술한 관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책임론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말씀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이고요. 예. 거래소와 예탁원도 지금 현재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이 금융당국이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는데요. 예. 이번 사태만 저희가 보더라도 이 사고 초기의 대응 방식을 보면요. 삼성증권의 원인 파악과 사후 수습 또 관련자 문책 등까지 모두 다 지켜보겠다. 모니터링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두고 강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의 경우에는요. 매년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 그리고 테마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이 지난달에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중점 검사 항목 중에 내부 통제 운영의 적정성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죠. 예. 하지만 이번 사고가 터지면서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그랬겠네요. 예. 그간 또 이런 주기적인 검사를 금융당국에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터진 배당 관련 시스템이나 그와 관련된 내부 통제 상황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사후 약방문이 아닌 그 재발 방지책이 절실한데요. 특히 이번 사태처럼 유령 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막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증권사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증권사 직원은
자기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 때 특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증권사가 사주 직원을 분리해 놓은 계좌 배당 관리 시스템을 합치고 사람의 실수가 개입이 최대한 적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유령 주식, 위조 주식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삼성증권 사례처럼 대량의 유령 주식이 매도된 게 아니고 예. 증권사가 악의를 가지고 소량만 사고 팔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식을 연결시키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증권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도 그리고 이를 복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블록체인은 그 어떤 한 노드에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발행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발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한 노드가 임의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